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승찬대사의 신신명 15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신명 15번째 구절을 한번 먼저 읽고 간단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경궁극에는 부존괴칙이요 계심평등하면 소작구식이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앞구절 먼저 해보겠습니다. 구경 결국 마지막 궁극에는 끝에는 구경궁극이라는 것은 구경열반을 뜻하는 것이고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기 전에 해보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끝에 도달하는 데는 어떤 정해진 길이나 법칙이 따로 있지 않다. 다만 마음이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중을 지킨다면, 즉 평등하다면 분별짓는 그런 것이 분별짓는 움직임이 모두 거쳐서 열반에 이르리. 호의정진하면 정신조직이라 일체 분류하니 무가 기역이로다. 여우처럼 의심내는 버릇이 다하여 맑아지면 열반이 있다는 또는 자기 본성이 본래면목이 또는 자성청정심이 있다는 올바름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 절대계와 현상계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니 가히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전체적인 간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신명, 오늘 15번째 이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경궁극에는, 보통 궁극은 끝, 마지막, 이 궁극은 달, 궁자, 끝, 극자죠. 보통 일반적으로 불가에 쓰는 구경열반, 반야심경에도 구경열반, 이렇게. 여기서 이 구경이라는 것은 달구, 달경. 마칠경 또는 끝경 뭐 이렇게 구경이라는 것은 결국 또는 어쨌든 이렇게 이 수거로서 어쨌든 또는 결국 궁극에는 마지막 끝에 가서는 이 말이야 마지막 끝에 구경 열반의 끝에 도달하는 데는 안에 있는 도달한다는 그런 어떤 해석을 이렇게 의역해야 이 뜻이 제대로 이해가 될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최종 끝에 열반의 궁극에 도달하는 데는 이 말이죠. 구경열반에 도달하는 데는 이 말이죠. 부존괴칙이라 어떤 정해진 이 괴짜는 것은 도, 길, 길을 뜻하죠. 우리가 보통 궤도를 열차가 또는 열차라든지 안 그러면 이 자동차가 주행하는 그런 궤도라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길이나 정해진 자동차가 가는 길이 뭐 고속도로라는 그런 정해진 길이 있죠. 또는 뭐 기차가 이렇게 궤도 위로 이렇게 우리가 운행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길이나 법칙이 따로 있지 않다. 부존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마지막 열반에 이르는 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꼭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열반, 불이 꺼진, 삼독에 불이 꺼진 상태, 니르바나, 불이 꺼졌다. 열반이라서 니르바나, 불이 꺼졌다.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졌다 해서 열반이라고 그러죠.
그 열반에 이르는 길에는 수행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내가 염불을 한다든지, 뭐 관음정거를 한다든지, 뭐 아미타정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서가열에 부처 서가모니 정거를 한다. 이 정거는 또 염불도 진언도 있고 염불도 있고 여러 가지 경을 또 염불하는 것도 있고 염불선이 있다. 염불수행이 있다. 염불수행 해가지고 열반에 구경 열반에 또 들어가는 분도 있다. 염불을 잘하고 염불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잡념망상이 다 사라져서 오로지 일심에 진여 일심의 경지에 들어가서 열반에 도달하는 그런 수행법도 있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간경, 이 경전을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또는 경전을 보아서 한순간에 뭐 은하에 뭐 굳이 경전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눈발견 선지식의 어떤 말 끝에 그 뜻을 딱 음미해 보면서 또 한순간으로 또 열반에 깨침에 또 드는 그런 길이 있고 또는 누구의 또 설법이라든지 이렇게 대중 강당에 가서 또는 저에 가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강의하는 곳에서 어느 특정 불특정 지역에서 뭐 야간 법석도 괜찮고 밖에 야외에서 법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데에서 강의 누가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은하에 그냥 이렇게 깨닫는 그런 구경의 궁극에 구경 궁극의 열반이라는 것은 무상 정등 정각이 되고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 할 수도 있다 이만. 또 그러면 길에 지나가는 뭐 어린아이가 막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그 인연이 돼가지고 딱 깨닫는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뭐 어느 길가를 지나갔는데 어느 뭐 집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어떤 부처님 깨달은 어떤 그런 성현의 말씀을 우연치 않게 이렇게 귀에서 들어갔고. 또 깨닫는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해룡 조사님은 또 이렇게 또뭐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그런 소리를 딱 듣고 또 은하에 또그말 끝에 궁극에 도달하는 큰 깨달음에 이르는 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는 뭐 화두를 든다든지 뭐 부모 미생전에 부모한테 부모 미생전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너의 본래 면목은 궁극은 본래 면목은 돈은 본래 면목은 또는 뭐 너의 본성은 너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고 하는 그런 화두를 들고 이렇게 의정을 들고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화두선이 있죠. 또는 안 그러면 조주 스님이 말씀하신 뭐개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무 하니까 그뭐왜 걔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무자 화두를 또 들어서 또 화렴 관통하는 궁극에 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안 그러면 또 이렇게 현관 뭐 일규 또는 뭐 정법안장 불이법문의 어떤 그런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먼저 그런 교회 별장을 얻어서. 회광반조, 묵조선, 묵묵히 회광반조한다는 거죠. 그 본성자리, 본래 마음자리를 묵묵히 비춰봐가지고 한순간에 툭 터진다 이 말이죠. 툭 터져서 화렴관통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의 본래 면목 또는 열반, 구경 열반에 이르는 데는 어떻게 정해진 어떤 길이나 법칙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인연에 따라서 뭐 상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다 이는 뭐 하근기도 깨닫지 못하라는 법도 없고 또 중근기도 마찬가지고 상근기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 인연 따라 그 구경 궁극에 열반에 이르는 그 길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지 않습니까? 탄탄대로로 크게 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에서는 또 좁은 소로로 꼬불꼬불한 길로 또 올라가는 길도 있다. 다그 수행하는 그런 길을 다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어떤 사람이 뭐 염불한다고, 아이 저 사람 염불밖에 못해. 저래서 언제 깨달을 거야? 언제 열반을 들을 거야? 깨달음에 들어가서 해탈할 거야? 이렇게 비웃을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또그 사람의 인연에 맞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뭐 또, 또 어떤 사람은 참선만 오로지 그냥 주구장창 아차방에서 나와갖고, 내가 깨닫지, 쟤네는 이 아차방을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또 거기에 또 몽매다는 그런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있다는 거죠. 다 각자 과거생에 지어놓은 그 업력이 또 수행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우열을 정할 수가 없다. 어떤 정해진 길이 깨달음의 정상으로 향하는 궁극으로 향하는 그런 길에는 어떤 정해진 길이나 법칙이 따로 있지 않다. 어떤 수행법이든 다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뭐 초기 불교를 통해서 또 깨닫는 그런 수행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대승 불교의 어떤 공의 도리, 또는 또는 유식, 그런 계통, 또는 구사론, 이런 어떤, 그런 공부를 통해서 또 그런 스승을 만나서 또 궁극의 구경 열반의 해탈, 열반에 도달해서 해탈하는 그런 길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계신평등하면 여기서 계자는 보통 맺을개로 써있는데 또 열개, 맞을개, 맺을개 맞다 이 말. 계심은 마음에 맞다 이 말이죠. 마음이 어떻게 평등에 맞다. 계심평등이라는 것은 다만 마음이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해진다. 평등한 그런 어떤 경지와 맞다면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렇죠. 마음이 양변에 절대계와 현상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을 지킨다면 또 의역을 저는 이렇게 중을 지킨다면 평등하고 맞다. 마음이 평등심 또는 부처님은 그거를 대사평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대사평등이라고. 마음이 대사평등에 그런 경지에 간다 이 말이죠. 이 대사평등이란 차별 없이 크게 베푸는 그런 평등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별 없이 크게 베푸는 평등한 마음이다. 마음이 평등한 경지에 간다. 이것은 마음이 어디에 절대계와 현상계. 절대계는 진공의 세계, 진공의 세계, 제가 이야기합니다. 현상의 세계는 오온의 세계. 세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라고 그러죠. 이 온이라는 것은 덩어리, 물질 덩어리, 세온은 물질 덩어리, 수온은 감정 덩어리, 상온은 생각 덩어리, 행온은 의지 덩어리, 식온은 의식 덩어리 또는 뭐 판단 이렇게 이 덩어리 또는 그림자 오온 또는 오음이라 합니다. 이 공은 진공은 절대계다 이랬죠. 오는 마음속에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변화하는 항상 이렇게 덧없이 변화하는 다섯 가지의 그림자다 이 말이죠. 요거는 현상계, 절대계에도 치우치지 않고 현상계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을 지킨다면 평상심에 이른다 이 말이죠. 평등하다고 평상심에 이른다 이 말이죠. 평상심은 어디에도 차별 없이 크게 평등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른다면 또는 뭐 극우와 괴짜
예, 내절됐다 또는 그거와 이렇게 맞다 이 말. 마음이 그거와 합치가 된다 이 말이죠. 보통 이렇게 개자에 개인해서 도장인자 해가지고 합치가 된다 이 말이죠. 치우치장고 중을 지킨 평상심을 지킨다면 소작구식이로다. 여기서 소작이라는 것은 분별 짓는 것, 분별 짓는 움직임. 그래서 뭐 다른 데는 이 소를 객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소는 객관, 인식되는 대상 세계, 바깥 대상 세계를 소라고 합니다. 작은 인식하는 주관, 인식 주관 또는 뭐 자, 주관과 객관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이 물교 교리를 이야기하면 육내입처와 육의입처, 육입처 이렇게 십이처를 또 이렇게 소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별 짓는 움직임이 구 함께 굳자 또는 모두 굳자 모두 식 거칠 식자 다 멈춘다 이 말이죠. 분별 짓는 움직임이 모두 겹쳐서 여러 가지에 이른다. 여기서 그러면 계심평등 하면은 소작구식이다 이 말이죠. 이 계심평등이라는 말을 육아에서는 육교에서는 육면평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섯 가지 면이 평등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자님께서 수행을 잘해서 대학에 오면 육면평등. 육면평등이면 곧 어느 정도 깨침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 구경열반에, 구경품국에 깨침에 들어갈 수 있다. 육면평등이라는 선, 이렇게, 육각정육면체로 이렇게 제가 잘못 그립니다만은 한번 그려보면요.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점을 찍고. 이렇게 되면은 정육면체가 되죠. 육면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가 위가 되죠. 위. 윗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 윗상태, 윗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아래 사람을 부리지 않는다 이런 거. 또 여기는 아래 하자죠. 여기는 상하니까 또 아래 사람의 은행 가운데 은행, 아래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은행 가운데 본인이 싫다고 느끼는 것으로서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 육면 평등 가운데 일면, 한면은 일면 평등은 윗사람의 언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아래 사람을 부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첫째 일면은, 일면 평등은 또 2번째 일면 평등은 아랫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앞사람을, 여기를 앞이라고 하면 전면이죠. 요거는 뒷면이죠. 후면. 요거는 전면이 되고요. 앞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뒷사람을 이끌지 않다. 앞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뒷사람을 이끌지 않고 또는 뒷사람의 은행 가운데 뒤에 오는 사람 후배 되겠죠. 뒷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앞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또 일면 두면 일면평등 이면평등 그러니까
위에가 일면이고, 이쪽이 일면이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오른쪽, 우면이고, 우면. 요거는 좌면, 요거를 좌면이래. 요거를, 요게 좌면. 요것이 우면이 되고, 요거는 좌면이 왼쪽 면이 되죠. 요거는 왼쪽 면인데, 요거는 오른쪽 면이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왼쪽 사람과 사귀지 않는다. 또는 왼쪽 사람의 은행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것으로서 오른쪽 사람과 사귀지 않는다. 이것을 육면평등이라고 합니다. 이 육면평등이 되면은 이것이 계심평등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육아에서는 이거를 혈구지도라, 혈구라고 합니다. 혈구. 이 혈은 젠다, 젠다는 뜻이죠. 젠다. 이 구는 자, 자를 뜻합니다. 구분 자 또는 자 또는 법. 이걸 혈구지도라고 그러죠. 육아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육면평등을 이와 같이 여섯 가지 면을 전부 다 이렇게 잘 양심에 이 잘하는 것은 양심에 잘 양심 자기 양심에 잘해서 잘 지어본다. 그래서 아까 그런 육면평등을 한마디로 육아의 대학에서는 기소불욕이 기소불욕물시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말이죠. 자기 양심, 자기 마음을 짚어갖고 남을 상대한다는 거죠. 기소불욕, 자기가 불욕하고 싶지 않는 바, 바로서 내가 하고 싶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내가 하기 싫은 건남 시키지 마라 이 뜻이죠. 아까 이야기 육면평등하고 똑같죠. 윗사람의 은행 가운데 싫다고 느낀 거,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거 아닙니까? 윗사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때, 윗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어. 그거를 봤는데 그 싫은 것으로 가지고, 다음엔 나는, 아랫사람이 나는 그거를, 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부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 사람, 이래, 막, 내가 아랫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막, 내가 하기 싫은데,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막,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은행을 나한테 막 지시를 하고, 막, 나를 막 부려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싫어요. 싫은데, 싫으면 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 아랫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인 은행 가운데 싫어하는 것으로 나는 아랫사람을 부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아까도 마찬가지 다른 아랫사람의 은행 가운데 또 싫다고 느끼는 것으로서 윗사람을 또 섬기지 않고 이런 어떤 여섯 가지 육면평등을 아까 되기는 상세하게 설명해서 계심평등 육면평등으로서 설명했는데 이거를 대학에서는 기소불욕 물시행이라 또 이렇게 한꺼번에 줄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거를 혈구지도라고 혈구 젠다이네. 자로서 자기 양심의 자로서 자기 마음을 빗대갖고 내가 느낀 바 그대로 내 본래 본심 본마음이 느낀 바 그대로 남에게 베푼다는, 남에게 이렇게 베푼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남에게 베풀어야지. 내가 하기 싫은데 남한테 절대로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육면 평등이 된다. 계심 평등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등의 지위에, 대사 평등에, 부처님 이야기한 크게, 차별 없는, 차별 없이 크게 베푸는 그런 평등한 마음에 알맞게 된다는 거죠.
개심평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유가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유가적으로 수중, 중을 지킨다. 또는 이거를 또 유가적으로는 중용을 지킨다. 이거를 유가적으로는 중용을 지킨다. 중을 잡는다. 뭐, 연민금,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윤직걸정이다. 집 잡는다. 16신법에 이게 나왔죠. 윤직걸정이다. 진실로 이루어져. 진실로 그 중을 잡는다. 이거를 개신평등하고 똑같은, 유가적으로 해석하면, 이 불가적으로는 개신평등 또는 대사평등이나, 불가적으로 부처님은 대사평등이라고 했지만은, 여기서는 시진명의 성참조사는 개신평등이라고 했습니다. 다 이야기, 요거 유가적으로는 윤직걸중이다. 뭐, 또는 뭐, 군자 시중이다. 군자는 시중이라고 해요. 시시때때로 중을 지킨다. 중용을 지킨다. 이 말이죠. 수, 중용이 되는 거죠. 유가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도가적으로는 수여한다. 현관을 지킨다. 현빈지문을 지킨다. 노자 도덕기께는 현빈을 지킨다. 현빈지문을 지킨다. 중류지문을 지킨다. 요즘에 빈지문을 주격 수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수현. 현관을 지킨다. 또는 현빈을 지킨다. 빈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앙컷빈처럼 이렇게, 오묘한 앙컷이다. 지극한 앙컷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현빈이 드나드는 문이다. 현빈의 문이다. 또는 이게 불가적으로는 불의법문을 지킨다. 불의문을 지킨다. 그걸 개심평등이라고 이야기하죠. 개심평등하면 다만 마음이 양면에 절대계와 현상계에 어디에도 지우치지 않고 중을 평등심을 지킨다. 중을 지킨다. 평등은 마음이 평등과 맞으면 있는 그대로 해서 마음이 평등과 맞다. 마음 맞으면 즉 대사 평등하면 유교적으로는 육면 평등하면 또 더 줄이면은 기소불욕 물시의인하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으면 이 말이죠. 또는 혈구 지도를 이루면 뭐 이렇게 되죠. 소작구 구식이로다. 분별짓는 움직임이 전부 다 거쳐서 거친다. 쉬어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호의정진하면, 호의는 여우처럼 의심되는 버릇이, 정진이면 다여 맑아지면, 이 말이죠. 여기서 이 정진이라는 것은 다여 맑아진다. 깨끗해진다. 깨끗할 정자. 맑을 정자. 이게 다할 정자. 정진하면, 다여 맑아지면, 이게 두 개가 수고로 쓰여가지고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즉, 호의가 여우처럼 의심내는 그런 버릇이 조금도 정진 남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다여 맑아졌다는 것은 조금도 남아있다. 의심하는 버릇. 무엇을 의심하는 버릇이냐, 이거예요. 성찬대사는 여기서 이야기, 무엇을 의심하는 여우처럼 의심을 내는 버릇이 어떤 버릇이냐,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이 진공과 오온이 다르지 않다는 이런 내용. 초기 불교에서는 이 오온 색수상행식은 이 수행자로 하여금, 이 세상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로 떨어지게 하는, 윤회로 떨어지게 하는 업이 된다. 업의 씨앗이 된다고 이야기해서 이 번뇌를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아니다. 이 오는 텅 빈 한 마음과 공과 다르지 않다. 오온이
제국의 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해탈한다. 열반에 탄다. 그러니까 색적시공 공적시세.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이 세곤이 이 덩어리 혼자죠. 이 물질 덩어리가 세곤이 색적 시공 목 물질 덩어리가 적자는 물질 덩어리가 성빈 공과 다르지 않다. 아니 진공과 다르지 않다는 게 공적시세, 색적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성불교의 이런 어떤 반야심경의 반야심경의 금강경의 어떤 축소판이죠. 반야경의 축소판에 반야경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태풍 반야, 소풍 반야 해갖고 반야경 안에 금강경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이 반야경의 어떤 이런 도리는 이 대성의 도리다라. 초기 불교였던 소승의 도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승 불교를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은 오는 제거할 대상인데 오를 제거할 것이 없다. 번뇌를 왜 자꾸 없애라 하느냐. 번뇌 즉 보리다. 번뇌가 즉 대승에서는 번뇌 즉 보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소승에서는 번뇌를 제거해야 열반에 들어간다 이야기하는데 대승에서는 번뇌를 제거하려고 하지 마라. 번뇌가 곧 보리다 깨달음이다. 마음 한번 돌리면 바로 얘가 바로 급락이다 이 말이야. 왜 자꾸 그거를 번뇌를 끊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우 같은 그런 여우처럼 의심을 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초기 불교 믿는 사람들은 대승 불교는 비불선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무아만 이야기하면 무아, 내가 없다. 무아의, 무아라는 그런 교리에 어긋나는 것은 전부 다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오는, 윤회를 낳는 씨앗인데, 오는 번뇌의 씨앗인데, 오늘 없애지 않고 열반에 둔다고, 그런 수행법이 있어? 이 대성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거야. 그, 이제, 그와 같이 오온이 공임을 의심을 내는 그런 버릇이 다하여, 정진, 다하여, 맑아지면, 다하여, 없어지면,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런 것들 한 단계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정신 조직이라, 올바른 믿음이, 정신이, 올바른 믿음이, 이때는 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은 소식이라는 소식. 깨달음의 소식. 여우처럼 의심내는 버릇이 다하여 맑아지면 열반이 있다. 그러니까 오온이 오온이고 공이다 라는 이 깨달음 이런 어떤 이 대승불교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내는 버릇이 다하여 자기 스스로 한번 이렇게 조견 오온계공을 늘 비추어 알아차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아, 이 불성이라는 것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나가 없다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아, 무아가 지나구나. 진공만 무아 이야기하면서 진공이다 진공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진공 가운데 묘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묘유가 있다 또는 자성청정심이 있다. 묘유는 자성청정심 또는 불성
또는 참나, 또는 열애청정심, 이것이 있다는 그런 어떤 올바른 믿음, 정신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깨달음의 소식이 자리 잡게 된,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바로 잡는다, 제대로 자리 잡는다, 이런 뜻이, 조는 뭐, 고를 줬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화합한다, 이 말이죠. 정신과 화합한다, 이 말이죠. 올바른 믿음과 화합하는데, 이 직자는 고들 직자, 또는 바른 도, 정도, 바른 길 직자라는 뜻도 됩니다. 정도와 화합한다, 이 말이죠. 이 바른 믿음, 이 정, 이 하나, 그칠 직자, 하나에 그치게 된다. 이 하나라는 것은 곧 불성을 뜻하는 거고, 참나를 뜻하는 게 하고, 또는 본래 면목을 뜻하는 거고, 열애 청정심, 또는 열애자, 또는 진여. 이 진여가 없지 않다. 진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묘유가 없지 않다. 묘유가 있다. 그래서 진공묘유다. 묘유가 있는 방식이, 존재하는 방식이 진공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진공으로. 진공 묘유라는 것은 자성청정심이 존재하는 방식이 진공의 방식으로, 다른 말로 허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참나가 진공의 방식으로, 진공의 형태로, 또는 허의 형태로 묘하게 존재하게 된다. 열반이 있다는, 요거는 또, 정신은 열반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해탈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가르치니까, 열반이 있습니까? 열반이는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보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물맛을 말할 수 없듯이, 물맛을 아는 사람은, 그래, 물이 맛있다. 또는 뭐, 수박 맛을 보지 않는 사람한테, 수박이 맛있습니까? 수박 맛이 진짜 시원합니까? 응? 수박 먹어보면 시원해. 열반은 있어. 모든 그런 어떤, 삼독이, 삼독의 불이 꺼진 니르바나가 있다, 이 말이야. 열반이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정확한 올바른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온 계공의 도리를 여우처럼 의심을 내지 말고, 그런 내는 버릇이 전부 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면, 제대로, 회광 반조에서 제대로 깨치게 되면은, 올바른 소식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 아, 열반이 있구나. 해탈이라는 어떤 해탈이 진짜 과연 가능하구나. 그런 어떤 열반의 법열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무래도 이 성찬조사는 가보셨겠죠? 가봤으니까 호의 정진하며 여우처럼 의심되는 버릇이 다 맑아지며, 즉,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며, 정신이 열반이 있다는 그런 어떤 올바른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 또는 자성청정심이 있다는 그런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소식이, 올바른 깨침이, 정신이, 깨침이, 소식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 바로 잡게 된다. 여기서는 조직은 또 바로 잡는다. 이런 것이 앞에 숙으로서 바로 잡을, 바로 잡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바로 잡으면 제대로 잘 잡는다. 이 말이죠. 마음에서 제대로 한 소식하고 나니까, 이 진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아 진공만 주장할 게 아니라, 묘유가 있구나. 참나가 있구나. 이 묘유의 존재 방식이 진공이구나. 그래서, 진공묘유다. 그런 말이 나왔겠죠. 어쨌든 요거는 호의 정진해본 사람이라야만이 정신 조직한다는 거죠. 불성이, 자성청정심이, 참나가 있다. 참나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열애상을 진여 일심이었던 그런 경지를 확실하게 체득한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없다. 텅 비었다. 이것만, 진공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 분류하니. 그래서 절대계와 현상계 그 어디에도 일체. 일체는 뭐, 12초에 들어간다. 자아계와 대상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절대계, 아까 이야기한 절대계와 현상계. 절대계는 공의 세계, 진공의 세계. 현상계는 오원의 세계. 그거를 전부 다 일체라고 그러죠. 절대계와 현상계가, 또는 자아와 세계가, 육 내입초와 육 외입초가, 주관과 객관이, 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대계와 현상계, 그 어디에도 분류,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으니, 무가 기억이로다. 가히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질대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현상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또는 참나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저번 시간 이야기했죠.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일합상의 어떤 그런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체 분류하니 무가 기억이로다. 이 일체 분류를 임재선사가 하신 그런 임재록에 보면은 수처작주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말이죠. 수처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수처작주다. 일체 분류라는 말은 수처작주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마땅히, 응, 무소주,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가 없다. 이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어디에도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어야만이 주인공 작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 머무는 바가 있으면 작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색성년 미촉법에 자꾸 이렇게 머무르고 떠다니다 보면은 나는 그냥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끌려가니까 경제를 보고 맞아 법화경을 본다. 건강경에 보면 이 법화경이 끌려가면은. 그 경전에 끌려가면 이게 수처작주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금강경을 굴리고, 내가 법화경을 굴리고, 화엄경을 굴려야지. 화엄경에 끄달려가고, 법화경에 끌려가면 이 수처작주가 안 된다. 경을 보든지, 뭘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수처작주 되는 거예요. 이걸 수처작주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은 무수주가 되는 어디에도 색성형 미촉법 대상세계, 자아계와 대상세계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가 없어야만이 수처작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일체의 분류라는 거죠. 일체에도 절대계에도 머무르지 않고 현상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마땅히 머무르지 않아야 수처작주가 가능하고 일체의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느니 무가 기억일까 가히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 뭐 열반에 집착할 것도 없고 세간법, 출세간법에 집착할 것도 없고 무아에 집착할 것도 없고 참나에 집착할 것도 없고 뭐 이데올로기 뭐 이데올로기 뭐 있죠 뭐 공산주의 사상 뭐 민주 뭐 자본주의 사상 이런 이데올로기 사상적인 이데올로기에도 집착할 것도 없다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것도 없다. 그래서 수처 작주가 되어야만 마음이 입처 계진이다 되네요. 입처 계진이다. 여기서 무가 기억이라는 것은 임재선사의 말을 빌리면 입처 계진이다.
가히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누워 있는 곳이, 내가 앉아 있는 곳이 전부 다 전혀 일심의 세계다. 내가 서 있는 내가 서 있는 곳에 눈앞에 여유히 드러나고 있는 모든 현상계가 다 진여 벗겨다. 진짜 아님이 없다. 어떻게 하니까? 수처작초하니까, 응무소중하니까, 입처개진이다. 입처개진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가히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더라.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여유한 어떤 진여의 세계를 늘 알아차리기만, 늘 알아차리기만 하는 그런 여유한 평상심의 세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집착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그거를 성찬조선은 일체 분류하니 무가 기억이로다. 이런 말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신심령 15번째 이 내용을 이제 끝으로 한번 읽고 해석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경 궁극에는 부종 배칙이요. 개심 평등하면 소작 구식이로다. 결국 어쨌든 최종에 도달하는 데는, 즉 궁극에 도달하는 데는 결국 마지막 것 구경 열반에 도달하는 데는 부전 괴칙이요. 어떤 정해진 괴, 길이나 식, 법칙이 따로 있지 않다. 괴심 평등하면 나와 마음이 양변에, 즉 절대계와 현상기에 치우치지 않고 중을 지킨다면, 즉 평등하다면, 육면 평등한, 육아적으로 이한 육면 평등하다면, 대사 평등하다면, 또는 기소 불욕 물시의인 한다면, 혈구 지도가 개합한다면, 마음이 평등과 맞으면, 이런 뜻이죠. 다만 마음이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중을 지킨다면 소작 구식이로다. 분별 짓는 움직임이 모두 거쳐서 열반에 이를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별 짓는 모든 움직임은 무명을 뜻합니다. 분별 짓는 모든 움직임이 다 거친다. 식무명. 분별 짓는 움직임이 모두 거쳐서 육입이 거친다. 무명이 없어 사라지니까 육입 또한 사라지겠죠. 호의 정진하면 정신 조직이라 일체 분류하니 무가 기억이로다. 여우처럼 의심을 내는 버릇이 다하여 맑아지면, 즉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면 열반이, 자성청정심이, 불성이, 참나가, 진공 묘유가, 열애가, 자기 자성불이, 또는 반야심경에서는 자제보살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제보살이라는 것은 자유자재한 본래부터 있는 저절로 있는 보살이다. 이 보살이라는 것은 대성불교에서는 부처와 같아요. 우리가 이 보살이,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살은 부처보다 지위가 낮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자성불을 반자제보살은 자제불, 자기 자신에게 늘 여유하게 본래부터 있었던 자제불을 바란다 이 말이죠. 관자재고사는 관자재부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늘 저절로 있는 자세한, 자유자재한 그런 자기 본성 참나를 바라라 이 말이에요.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자재부를 지점받으면 바로 아 내가 부처로구나, 부처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근데 내가 중생 노름을 했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제부를 관찰하게 되네요. 알아차리게 되면 도일체 고행한다. 관자제보살 행심마냐 바람일. 하게 되면은 도일체 온 계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도일체 모든 고통의 어떤 윤회의 고통에서 다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계와 현상계에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니 가히 집착하여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무가 기역이로다. 즉 수초작주 입체계진이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며 주인을 지으며 즉 업무소주하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 입체계진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누워 있는 곳이,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곳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다. 참된 부처의 세계다. 연화장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